안녕하세요, 릴리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남자친구랑 기념일이어가지고 저희가 결혼 준비로 정말 바쁘고 진짜 요즘에 데이트다운 데이트를 못 해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진짜 좀 분위기 좋은 곳에 가서 저녁 데이트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준비를 같이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하고 있는 마스크팩은 이거 뒤트리 픽앤킥 화장빨 마스크. 이거 머리 말리면서 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간단하게 나가기 전에 머리 말리면서 해주면 너무 유분기가 많은 그런 팩이 아니어가지고 정말 좋거든요. 일단 마스크팩을 좀 어느 정도 흡수를 시켜주고요. 바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건이 플로나 괄사인데요. 제가 괄사하는 걸 영상에서 몇번 보여드렸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근데 사실 이 괄사를 접한 게 제가 최문화님 영상을 보고 괄사의 세계로 접어들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다른 괄사를 쓰다가 그 괄사는 너무 무겁고 쓰다 보니까 저한테 불편하고 그거 떨어졌는데 그게 깨졌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손에 상처가 생기고 해서 제가 그게 손이 안 가더라고요. 이 플로나 괄사를 보면 이렇게 패키지 안에 이런 예쁜 에코 파우치도 같이 들어가져 있는데 그래서 보관도 굉장히 편하고 그립감도 편하고 피부터 바디까지 다 사용 가능한 그런 괄사 제품이고요. 다른 유기 괄사보다 훨씬 가벼워요. 그래서 손에 부담감이 덜하거든요. 그리고 이 돌기가 그렇게 생각보다 아프지도 않고 마사지하기에 굉장히 편해서 저는 요즘에 이걸로 괄사 마사지를 굉장히 자주 하거든요. 진짜 결혼식 20일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시술 같은 걸 받고 있어서 승모근 주사를 얼마 전에 맞아서 이제 이런 어깨 같은 데는 따로 괄사를 하지 않고 있고 일부러 측두근이랑 여기 목 뒤. 이쪽만 마사지를 하면서 관리를 해주고 있거든요. 따로 이름대로 관리를 안 해주더라도 측두근에 얼굴 근육이 다 모여 있어서 측두근 쪽만 잘 마사지를 해주더라도 어느 정도 얼굴 모양을 관리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로 관리를 해주고 있는데 이게 닿는 면이 넓어서 이쪽을 이렇게 마사지 해주기가 정말 좋더라고요. 홈케어 제품인데 딱 정말 에스테틱에서 받는 것처럼 정말 제대로 나온 제품이에요. 좀 중요한 약속이 있을 때나 밤에 너무 스트레스 받은 날에 이렇게 풀어줍니다. 중력 때문에 두피가 처지면 얼굴도 같이 처지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여기 두피하고 측두근 쪽만 마사지 해주고 이쪽만 마사지 해주는데도 정말 시원하고 저 만나는 사람들마다 얼굴형 너무 예뻐졌다는 얘기 진짜 많이 하거든요. 이거는 100% 흙하고 백토를 사용해가지고 만든 괄사여가지고 쉽게 이가 나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몇번 떨어뜨렸는데 지금까지 크게 이가 나간 적은 없습니다. 아, 시원해. 아, 그리고 여러분 이게 자사몰에서 구매를 하시면은 자사몰 자체에서 배송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서 오후 1시 이전에 주문을 하시면 서울은 당일 도착을 하고요. 경기도는 이길 새벽까지 도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빠른 배송 좋아하거든요. 성격이 좀 급한 스타일이어가지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빨리 나도 이거 괄사 너무 궁금해서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사몰로 당장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일단 저는 요즘에 메이크업 하기 전에 픽서를 먼저 뿌려주고 있거든요. 무조건 메이크업 시작하기 전에 뿌려주는 지속력이 더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지속력을 좀 중요시 하신다면은 메이크업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저처럼 픽서 뿌리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오, 이렇게 잘 말려줍니다. 이제 선크림을 발라줄게요.
선크림은 구달 맑은 오성초 진정 수분 선크림이에요. 진정이 필요한 날? 피부 컨디션이 그렇게 막 좋지 않을 때 이거는 그냥 막 쓰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크게 피부에 자극이 가지 않고 그 정말 부드럽게 발려서 제 남자친구도 정말 애용하는 선크림이거든요. 일단은 저녁에 나가더라도 선크림은 필수니까 꼭 목에도 선크림을 한번 발라줄게요. 그리고 제가 요즘 진짜 하루도 빠짐치 않고 바르고 있는 바이에콤 허니 글로우 세라데이션 파운데이션이거든요. 이게 제 주변에 바이에콤을 정말 사랑하는 친구들이 진짜 많아요. 제가 아끼는 동생이 절 만날 때마다 바이에콤 제품을 선물을 많이 해주거든요. 저번에도 만났을 때 이거 정말 좋다고 저한테 선물을 해줬었어요. 허니 글로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서 엄청난 광채를 뿜뿜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막 광이 부담스럽지 않고 되게 커버력도 좋고 지속력도 좋고 다크닝 현상이나 이런 게 많이 없던 제품이어서 제가 진짜 잘 쓰고 있거든요. 요번 여름에 되게 무더웠잖아요. 글로우 제품인데도 계절 상관없이 여름 내내 잘 썼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번에 진짜 피부가 뒤집어졌는데도 그 저의 뒤집어진 피부를 잘 커버해줬던 그런 파운데이션이었어요. 원래는 파우더를 하는데 오늘은 굳이 안 해도 될것 같아요. 그냥 맨날 이것만 쓰는 것 같거든요, 쉐딩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될 정도로 쓰고 있어요. 오늘 재즈바를 가니까 너무 하이라이터를 주는 것보다 너 얼굴에 그냥 은은한 광을 주는 게더 고급져 보일 것 같아서 그냥 따로 파우더를 크게 하지 않도록 할게요. 그 대신 쉐딩도 너무 떡져 보이지 않게 그냥 턱 선을 살려줄 정도로만 할게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살이 좀 많이 빠지면서 헬쑥해졌다는 소리를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좀 이쪽은 크게 쉐딩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코 쉐딩을 해줄 건데, 코 쉐딩은 그냥 뭐, 일반적으로 맨날 하던 대로 해줄게요. 너무 밝아서 제 화장이 잘안 보이지 않나요? 그쵸? 좀더 어둡게 할까요? 이러면 좀잘 보일라나? 그 대신 조명을 이렇게 조금 조절을 할까? 항상 진짜 메이크업 찍을 때마다 얘기하는데 제가 코가 컴플렉스거든요? 코가 낮아서가 아니라 사실 저의 코 높이는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비염이 심하면서 코 휘어지는 게좀 심해져가지고 이제 자꾸 카메라에서 코가 삐뚤어지어 이렇게 코가 휘어지는 현상이 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무리 쉐딩으로 잘 잡는다 하더라도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더 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약간 저의 콤플렉스인데 이걸 쉐딩으로 좀잘 잡아주려고 합니다. 최대한. 제가 정말 좋아하는 프리사이슬리 3.5호. 사실 눈썹이 많이 제가 막 엄청 없는 편은 아니어서 그냥 저는 눈썹 그냥 끝에만 살짝 채워주는 정도로만 그려주거든요. 끝에 숱 없는 부분만 이렇게 살짝 자연스럽게 채워 넣어줍니다. 제 눈썹 마스카라. 저는 진짜 여러 눈썹 마스카라를 쓰다가 그냥 돌고 돌아 이걸로 다시 돌아왔어요. 이거만한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진한 컬러의 눈썹보다는 좀 헤어 컬러보다 더 밝은 컬러의 눈썹 컬러가 제가 조금 더 순둥순둥해 보이고 조금 더 유해 보인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항상 눈썹 마스카라로 조금 바꿔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올리브영 가서 이걸 샀거든요. 컬러그램 아이섀도우 팔레트? 저희 식장이 커스텀 웨딩이라 해가지고 이제 막 플라워 미팅 막 이런 게 있는데
꽃세상 이런 걸 제가 원하는 대로 커스텀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피치 컬러 위주로 하고 싶다고 했었는데 요즘에 약간 이런 피치 컬러가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화장도 이런 피치 컬러 위주로 하고 다니거든요. 딱 제가 생각하는 피치 컬러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아이섀도우 팔레트인 것 같아서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저는 일단 2번 애프터 애프리콧이라는 컬러로 눈두덩이에 발라줄게요. 와, 내가 원하는 진짜 그런 피치 컬러야. 너무 예쁘다. 그냥 눈두덩이에 넓게 넓게 발라줄 거예요. 저 이거 진짜 제 완전 데일리템 될것 같아요. 저 신혼여행 갈 때도 이거 들고 갈래요. 이 바로 옆에 이퀄 피치라는 약간 핑크 컬러가 섞인 피치 컬러가 있거든요. 이걸로 쌍꺼풀 안쪽에 발라줄게요. 기념일이니까 그래도 좀 이런 핑크 느낌이 있어야지 좀 도화살 느낌이 얹어지거든요. 이거 팔레트 너무 컬러 구성 잘했다. 하고 여기 눈 밑에 핑크 피치 컬러를 얹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 매트매티라는 컬러로 한번더 얇게 이렇게 섀도우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눈 삼각존 쪽에 한번더 브라운 음영을 살짝만 넣어줄게. 그리고 이 남은 양으로 이렇게 해서 애교살 라인을 그려줍니다. 이 컬러, 반짝이 컬러로 눈두덩이에 살짝 포인트를 줄게요. 살짝. 그리고 요 컬러. 소 시어 컬러로 눈 앞머리 부분하고 여기 애교살 부분을 이어서 애교살 중앙까지만 이렇게 밝혀주는 거예요. 다음에 아이라인은 이거 투쿨포스쿨 젤 아이너. 좀 가까이서 그릴게요. 잘 보이게. 그냥 일자로 쭉 빼줄 거예요. 이거 그냥 부드럽게 잘 발리더라고요. 제가 그 얼마 전 올리브영 세일 추천템에서 보여드렸던 이거 히팅뷰러인데 그때 영상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곡률이 저랑 잘 맞진 않거든요. 그래도 어찌됐든 히팅이라는 거 자체가 되게 메리트 있어서 잘 쓰고 있긴 하거든요. 다른 거 히팅뷰러 좋다 해서 찾아봤는데 조금 가격이 비싸서 지금 살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아, 자꾸 살이 찝혀. 이게 곡률이 안 맞으니까 제그 눈두덩이 살이 자꾸 찝혀요. 그 마스카라는 제가 이 뮤드 마스카라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게 진짜 깔끔하고 이쁘게 발려요. 클리어 블랙 컬러로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이 클리어 블랙은 잔머리 정리하는 용도로 써도 너무 좋아요. 뮤드 마스카라 꼭 써보세요. 이거 진짜 좋아요. 블러셔도 약간 피치피치스럽게 해주려고 합니다. 아까 립밤 발라놓은 건 티슈로 한번 닦아주고, 살짝 입술 주변에 화장 지워진 것만 다시 정리할게요. 이 입술 끝에 를 그려줄게요. 오늘 바를 컬러랑 이거 이립 펜슬이랑 섞어줄 거예요. 프리스프릿이라고 이 컬러 진짜 이쁘거든요. 제가 한때 미친 듯이 발랐던 살몬 컬러의 립인데 오늘 화장하고도 꽤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그 재즈바를 가니까 재즈바 느낌하고도 꽤 어울릴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옷을 갈아입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이렇게 옷까지 갈아입고 왔습니다. 이거는 남자친구가 옛날에 저희 이제 결혼 날짜 잡고 나서 결혼식 때 이브 때 입으라고 사줬던 생로랑 원피스거든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이브 때안 입게 돼가지고 그냥 이게 데일리로 입고 다니기 그냥 진짜
진짜 너무 예쁜 미니 원피스거든요. 그래서 데일리로 평소에 잘 입고 다니는데, 오늘 특별한 날이기도 하고, 제가 정말 애정하는 원피스여서 오늘 딱 입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입고 나갈 예정이고요. 오늘 메이크업은 이렇게 끝이 났어요. 오랜만에 메이크업 하니까 뭔가 좀 어색한데요, 여러분.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하고 구독하기 버튼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